이 데뷔하기 전부터 대전에서는 노래 잘하는 걸로 뭐 소문이 와 났고 또 별명은 왜 저건 이상한 대전 발바리는 발바리는 그 한때 그 이상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발바리에 관한 글쎄요 저 별명이 제가 진 건 아니고요 제가 무명 때 아르바이트를 카페하고 뭐 미용실에서도 했었고요. 아 대전 여기저기 돌면서 노래를 했군요. 네, 호프집도 했고요. 아하. 여섯 군데를 수업 딱 끝나자마자 7시부터 11시까지 아 여섯 군데를 돌면서 했어요? 여섯 군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군데 끝나면 20분 정도 시간밖에 없으니까 예. 기타를 들고 빨리 가야 되는 빨리 거. 걸어가야 되니까 누구 하나 기타 들고 바람 쐬고 팍팍 하는 사람이 간다고. 그래서 발발이가 되거든요. 그때 당시는 어떤 곡을 많이 부르셨어요? 카페에서? 전통적으로 대전에 있는 통기타 가수들이 네. 유명한 카페에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는 두 곡을 했거든요. 하나는 지금 미소 속에 비친 그대보다 더 많이 부른 빈센트라는 돈 맥클린. 돈 맥클린, 빈센트. 그리고 한 곡은 이제 알버트 하몬드의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For the Peace of 전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네. 음반을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아, 이게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이 노래가 수록되어 있는 정규 앨범이거든요. 이게 무슨 베스트 앨범 이런 데는 막 있는데 MBC 라이브러리에도 없어요, 이 앨범. 그럼 이거 어디? 이거는 상수동에 있는 LP바에 가서 와. 빌려온 플레이 한번 해보자고요. 아주 작네요. 글씨가 4번 트랙입니다. 제 역할이 4번 4번 트랙. 아, 요즘 저도 그래요. 신수는 요즘 저도 글씨 볼 때